오랜만에 김해의 쉘터,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해의 집인가? 좌우전 여기가 스파게티 이태리 요리 전문점입니다. 이태리는 아니지만 이태리 요리 전문점인데 머리 뭐가 이런 게 있어요. 아이고 이거 모자를 쓰셔야 되겠네. 여기 쭉 들어가시면은 지금 여기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뭔가 현대적인 분위기. 요런 불빛 별시에 문 닫으니까 여기가 조금 비쌉니다. 비싸지만 뭐 꼭 완전히 많이 비싸다 이건 아닙니다. 뭐 옛날에 칸막이 없었는데 하우디캅 칸막이 없었는데 칸막이 있네. 근데 여기 칸막이가 없었는데 칸막이가 생기면서 약간 더 답답해진 것 같습니다. 음식 종류가 주로 이태리 음식입니다. 이런거 프라이드 피쉬, 가끔 아이스크림이고 와인 리스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와인 드실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하고 오실 때 분위기를 잡고 싶다 그러면 여기가 괜찮습니다. 가격도 뭐 와인 한 병에 1200, 1300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가 에프타이저는 다양한 게 빵 종류가 많네. 파스타 종류도 많고 피자도 있어. 피자 먹을까? 피자도 있고 피자는 뭐 1인당 하나씩 피자와 스파게티를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싸지 않으니까 차를 몰고 왔으니까 와인은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맥주나 이런 거는 맥주는 안 되죠. 코카콜라 있는 거 판타 뭐 오렌지 주스 이딴 거를 먹어야 됩니다. 가격이 많이 비싸진 않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데 왔을 때 가장 기본을 먹어봐야 그 맛을 알 수 있습니다. 피자의 기본은 마게리타. 가격도 괜찮습니다. 스파게티 기본은 파스타. 스파게티 그리고 촌스럽게 스파게티 파스타의 기본은 모르겠습니다. 파스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garlic, chili bacon, right? Yeah, chili bacon, yeah. I would like to make the pizza margarita half with the full cheese, no blue cheese. Is that correct? Yeah. Okay. Thank you. Thank you. 맥주는 이게 알고 싶다. 얼음. 태국에 뭐 기본적으로 얼음을 넣어줍니다. 얼음 상태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그 얼음 먹으면 바로 물똥 살 수 있습니다. 물똥 사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얼음을 넣지 마시고 맥주 시원한 맥주 잔에다가 시원한 맥주 이게 시원한 맥주를 드시는 걸 권합니다. 샐러드를 시켰습니다. 샐러드가 5,000원 또 안 되는 가격에 이 정도의 고퀄리티 샐러드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맛있어 보입니다.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발사믹 향이 나서 아주 새콤합니다. 꼭 여러분들 피자, 스파게티만 딸랑 시키지 말고 샐러드 하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돈 받는 건 아니니까 시키든지 말든지 됩니다. 스파게티가 나왔습니다. 이게 베이컨하고 치즈 가루가 들어간 스파게티. 치즈 가루. 고추가 있습니다. 고추가 아주 매워 보입니다. 근데 일단 데코레이션이 훌륭합니다. 뭔가 있어 보이는 스타일, 내가 고급스러워진 느낌, 스파게티 하나로 고른 느낌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이게 고추가 들어가니까 기분 나쁘지 않은 매운맛. 훨씬 면이 쫄깃하지도 않으면서 너무 물컹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기분 나쁘지 않은 매운맛이 있습니다. 혀끝이 간지러운 매운맛 그리고 치즈하고 절묘한 조합, 베이컨 또 바삭바삭한 것이 빗발을 부러뜨릴 것 같은 맛있는 맛입니다.
맛있으면 전체적으로 합격하자면 스파게티 합격. 가 나왔습니다. 여기 이쪽이 왼쪽이 마가리타 피자고 오른쪽이 치즈 피자입니다. 치즈 피자가 치즈가 네 종류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블루 치즈는 뺐습니다. 왜냐면 엄청 자극적이라고 조고본 아가씨가 상세하게 얘기해줘서. 일단 비주얼은 뭔가 수제틱한 손으로 직접 한 땀 한 땀 만든 피자 같은 맛이 느낌이 듭니다. 제가 먹어보면 알 수 있겠죠. 근데 스파게티 다 먹을 동안에 나왔습니다. 천천히 했다는 거랑 뭔가 바닥에서 확 왔다는 느낌. 이렇게 이렇게 쭉 들어가면 뿌리 있습니다. 뿌리. 근데 여기가 색깔이 반짝반짝합니다. 이게 왜냐면 꿀을 발랐습니다. 테두리에 꿀이 쫙 발려있습니다. 우리는 여기다가 한국에 가면 꿀 하나 떡 주잖아. 접시에다가. 그러면 꿀을 이렇게 찍어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꿀을, 네가 꿀을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관계없이 반짝반짝 발려놨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도우가 상당히 쫄깃쫄깃하고 이빨이 박히면 꽂힐 것 같은 그 정도로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 국물 뻥뻥 끓여가지고 뭔가 공갈빵 느낌 나지만 공갈빵하고 차원이 다른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상당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합격! 이렇게 잘 먹고 도미노 피자 먹어도 이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디자인 보십시오. 보통 그런 데서 양 뭐 구도도 안 맞고 붓터치도 이상한 그런 그림이 아니고 그림을 딱 보십시오. 여기는 잘 그렸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문가가 그렸다. 훌륭합니다. 이 그림 또가 얘도 보십시오. 훌륭합니다. 예쁩니다. 치앙마이 있으면서 이런 이태리 음식으로 한번 오늘은 위장을 사례라 녹여보자 이런 생각이 드시면 어디를 오시냐, 여기를 오시면 밖에도 저같이 허변가가 좋아할 수 있는 핫도그레시 이런 공간들도 훌륭합니다. 자전거에 이런 백 오토바이만 다른 줄 알았는데 자전거들이 다른 이런 센스 이런 모습들 여기가 어디냐 김의 쉘프입니다. 김이 덕검이 아니라 김의 쉘프. 너 여기서 뭐 받았니?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심지어 서비스 차지까지 붙어서 돈을 냈습니다. 저는 그냥 좋은 데는 좋다고 하고 싫은 데는 싫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의 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뭐 제가 좋다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싫다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싫은 건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다. 오늘은 컴컴한 이곳에서 김이 여기에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디오스.